강남이 부부싸움 안 하지? 안 하지. 우리는 아예 안 하지. 우리는 혼나지. 이밖에 별로 안 했어. 우리는 혼나는 게 아니라 네가 혼나는 거야. 싸운다고 안 하는구나. 싸움이 안 돼요. 강남이 강남이 요즘도 혼 많이 혼나? 강남이 이상화 중국 베이징 올림픽 출장 갔잖아. 처음으로 한 달 동안 가 있는 거야. 이상했겠다. 그럼 뭐 외롭지 완전히. 너무 재밌었어. 왜냐면 진짜? 이제 상화가 왜? 못 먹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았잖아. 막 나는 못 먹게 막 음식 같은 걸 많이 살찌니까. 아. 뭐 와이프 갔으니까 그냥 친구들 부르고 뭐 라면 신나게 먹고 이런 거랑 찍자 해가지고 찍었어. 근데 그게 말도 안 되게 터져버린 거야. 저기서 또 많이 나왔구나. 근데 중국은 노트북이 안 돼. 그렇잖아. 그래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했어. 한 달 다행이다. 한 달 동안 다행이다 했는데 짤이 도는 거야 이게. 짤이 도는데 와이프가 봐버린 거지. 그래서 상화 씨가 봤겠지. 그러니까 또 혼났어. 또 혼나고.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저번에 살짝의 다툼이 있었어. 진짜 살짝이야. 소파에서 앉아 있었어. 길어질 것 같아서. 평화주의자라. 좀 나갔다가 뭘 시키고 들어와야 되겠다. 그래서 일어났어. 근데 와이프가 앉아! 이러는 거야. 근데 앉았어. 근데 강아지랑 같이 앉았어. 강아지 두 마리랑 나랑 같이 눈이 마주쳤어. 우리 혼났어. 그래서 약간 이게 결혼 삶이구나. 이게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. 잘하고 있네. 그렇죠. 그리고 내가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와이프가 못 먹게 하는 게 내가 지방간이 좀 심해가지고. 그래.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지. 그런 게 있어. 그래도 그 한 달 출장 갔는데 그것도 외로웠다고 한마디 했죠. 외로웠다고. 근데 진짜 한 달 동안 중국 가 있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. 한번 한다는 게 좀 그래? 재밌잖아! 1년에 한 6번 했으면 좋겠어, 올림픽은. 이게 그만큼 부부 금술이 단단하다고 자랑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.